그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예. 뭐 합격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?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? 저 모르죠. 좀 아세요.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? 11월 17일 근데 제가 좀 떨립니다.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 수험생들 많잖아요. 그쵸?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한다 할지라도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. 잠 못 주무시면서. 또 공부 못 하신 분들은 아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뭐 누르랄 걱정 없고 뭐 떨어져도 뭐 붙으면 그만이고 떨어지면 뭐 말지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또 공부 잘하신 분들은 내가 뭐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, 뭐 고려대를 가야 되겠다, 연대를 가야 되겠다, 좀 명문대를 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아마 그 근심이 만만치 않게 많으리라 보여요. 진짜 제가 떨립니다. 대신 그런데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.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저희 같은 집에 와서 부족 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촛불 올린 분들도 계시지만은 돈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. 나는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뭐라도 부모로서 그럼 진짜 팔봉산 가서 뭐 천배를 하신 분들 지금 계실 거고 만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 근데 정말 나는 바빠서 직장도 가야 되고 진짜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분이 계실 거야. 참 마음 아프잖아요. 그쵸?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인절미 있잖아요. 인절미를 갖다가 한 많이 말고 한 서대만 서대하고 팥 찹쌀 시루떡입니다. 꼭 명심하십시오. 팥 찹쌀 시루떡 둘이 똑같이 서대를 해가지고 왜 팥 찹쌀 시루떡을 제가 하라 그러냐면 팥은 부정한 것을 막아주잖아. 내가 아무리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했단 말이죠. 미래는 분명히 서울대 합격을 해야 돼요. 근데 올 그 기운이 좋냐에 나쁘냐에 따라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다 이렇게 떡시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아이의 이름, 나이, 생일, 제대로 음력이면 음력 딱 써서 합격하게 해주세요. 마음속으로 빌면서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 떡을 아이한테 먼저 먹이세요. 그리고 그 떡을 진짜 뭐 모르는 사람도 좋고 아는 사람도 좋고 길거리 가는 사람도 좋고 뭐 요것도 요즘에 뭐 주면 요것도 먹지만은 그냥 우리 애기 합격해달라고 하는 떡입니다. 그러면서 좀 미리 드려버리면 그게 내가 다음에 우리 애기 미리 잔치를 받는 겁니다. 애구는 막아가고 떡을 주면서 잔치를 미리 받아 먹어서 우리 애기가 좋게 좋은데 지가 원하는 대학을 입학하는 그 비법도 되고 또 마음이 그 얘기가 또 대학에 또 우리가 들어가면 좋은 지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면 울룰룰룰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춤추잖아요. 그런 비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다 대한민국 수험생들 진짜 너무 힘들이라고 믿어요.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11월 17일 제가 한자락에 다 산에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. 꼭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